자, 그럼 이제 멘토 서바이벌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멘토 서바이벌 30점씩의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잘 배우겠습니다. 공동 멘토 네. 시작을 하는데 서현민 선수, 조건희 선수, 조재호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함께 하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이 조건희 선수인데 만약에 하이런 나와서 저 30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쳐볼 수도 없나요? 그럼요. 없어요. 한 큐도 못 쳐. 아, 그래요? 네. 또 순번 또 이번 경기의 관건이네요, 또. 자, 빗겨치기. 오, 역시 잘 쳐요. 오, 정확하게 좀. 와, 많이 늘었네요. 아니, 또 김윤석 해설위원하고 강동국 멘토님하고는 아주 뭐 인연이 아주 상당히 깊으시잖아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또 이 오래전부터 대략 약 한 5-5 정도 이 승률이 5-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내가 만날 일이 없죠. 만나면 내가 지니까 안 만나요. 그냥 그 피해 다니고. 강동공 잡으러 PBA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회전. 오, 좋아요. 올라옵니다. 2연속 득점. 진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러다 조건희 멘토 한 큐도 못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조건희 멘토님은 순번도 막내인데 왜 또 네 번째 조건 저는 카드 손도 안 됐어요. 있어요. 아니, 카드 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 손도 안 됐어요. 무득점한 선수가 다 먼저 뽑으셔갖고 점수 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강동훈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아, 횡단으로 3연속 득점. 그래, 이렇게 3연속 다 쳐버려. 와, 헐크네요, 헐크. 지금. 이제 점수 뽑아내시면서 이제 긴장 많이 풀리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방송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뽑아낼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죠. 네. 자, 그만큼 4명의 멘토들이 서로 친하면서도 경쟁 선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만큼 집중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키스 뺐고요. 좋네요. 네. 들어갑니다. 자연속 득점이에요. 와, 첫 이닝부터 지금 넉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네 분은 뭐 하이런 뭐 10점, 11점, 12점 뭐 이거 다 네 분의 선수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본 경기 가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뭐 순위 정하는 이 경기에서 이렇게까지 뭐 열심히 칠 필요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멘토 대승자야 되니까. 그러긴 하네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네. 걸어야 됩니다. 자, 바깥 돌리기. 나쁘지 않은 배치인데요. 자, 접전이에요. 접전! 오, 끝까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들어가네요. 야, 접전. 5연속 득점. 지금 저는 정면에서 4명의 멘토분들 보고 있잖아요. 서현민 멘토까지는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조재 멘토 약간 긴장되고요. 그러니까 조건희 멘토님이 지금 입 벌어졌어요. 저 봐봐, 큐를 안 잡고 있어요. 아, 큐도 안 잡고 있어요. 다 치세요, 형님. 아. 혀가 약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네, 뱅크샷 새 멘토에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 들어갔어요. 뱅크샷까지. 자, 지금 7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본 게임에서는 7이닝 무득점 갈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이 당구라는 종목은 꼭 본인의 에버를 찾아가거든요. 행진은 변하지 않는다. 행진은 에버가 7점대 선수가 아니에요. 1점대 중후반을 꾸준히 치는 선수인데 지금 7점대 에버를 친다는 거는 위태위태해요, 지금. 약간 일부러 김윤석 선수는 공격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오, 자, 지금도 작석. 자, 서현민 멘토 드디어 나옵니다. 네. 7연속 득점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강동국 멘토가 수비가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아니, 서바이벌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큼 이 3쿠션 경기 멘탈 경기다 보니까 네. 그렇죠. 들어갈 때까지도 서현민 멘토를 아주 압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 전 지금 조건희 멘토 표정밖에 안 보여요. 편안해졌어요. 평온을 찾았어요, 지금. 내 차례는 안 온다. 내 차례 오겠구나. 이제 평온을 약간 찾았어요. 7점에서 끝나니까. 네. 자, 키스를 빼야 돼요. 여기서 키스 있어요. 자!
들어가세요. 무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서현민 멘토. 서현민 멘토. 현재는 강동구 멘토가 51점으로 단독 1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서현민 멘토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아, 저는 좀 한결. 한결 좀 편안해지셨고. 자, 지금 두 분이 최약체로 꼽은 조재호 멘토입니다.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득점. 좋아요. 시작합니다. 득점. 인터뷰 때는 멘토들이 어떻게 보면 조재호 멘토를 제일 먼저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정적인 1등이 되고 나서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옆돌리기. 옆돌리기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 네. 회전 타고 가는데. 왔다. 한 켠 쉴 수 있겠다. 이공을 놓치네요, 조재호 멘토가. 힘이 들어가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이 전부 다 인사하고 가더라고, 전부 다. 제가 알기로 조건이 멘토는 그 멘토 서바이벌에는 크게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난 대충 알아서 칠 테니까 참가자분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렇지. 이거 보세요. 아, 대충 치시네요. 그냥. 분위기가 조건이 멘토는 참가자들한테 얹혀가는 분위기. 보통 참가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참가자의 마인드로 같이 한다. 참가자의 마인드로 같이 한다, 우리는. 저는 팀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는 동료라고. 제가 어제 쉬었지 않습니까? 네. 조건이 멘토가 있는 여기 고양시에 구장을 가봤어요. 네. 팀원들이 둘 다 와 있더라고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득점합니다. 사이에 또 들어갑니다. 2이닝에도 득점 이어가는 강동국 멘토.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방목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강동국 멘토가 멘토 서바이벌에서 컨디션 정말 좋은데요. 네. 자, 화려한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자, 됐다. 대요. 자. 델롬델 나왔습니다. 델롬델. 이렇게 되면 지금 강동국 멘토 59점, 거의 이제 좀 있으면 60점 돌파해요. 그렇죠. 자, 또 한번 옆돌리기. 저희 중계석을 보고 타격했어요. 야. 들어가나요? 와, 노룩 스트로크. 와, 노룩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여유롭네요. 근데 지금 김현석 해설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약간 가타타니 표정이신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표정으로 저희가 의미를 방금 표정 봤습니까? 네, 무슨 표정이에요? 본인은 옆돌리기 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옆돌리기라고 했잖아요. 네. 뭐라고? 그런 느낌? 어떻게 알았지? 자, 조금 짧게 진행됐지만은 테이블이 깨끗합니다. 쭉쭉 밀립니다. 테이블 덕이다. 이건 무조건 테이블 덕이죠. 테이블 덕에 5연속 득점. 지금 첫 번째 이닝, 두 번째 이닝 모두 비기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동국 멘토. 많이 쳐라. 지금 팀원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참가자들이. 아니 왜 오프닝 이런 시합에 지금 저렇게 집중하고 저러지? 본 게임을 아직 들어가도 안 했는데? 그 느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워서 타격했는데 여기서 끌리면서 단축에 먼저 맞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65점까지 점수 뽑아냈습니다. 지금 슬슬 이제 차가? 부담이 돼요 이제. 서현민 멘토와 조건이 멘토 17점으로 공동 최하위입니다. 이게 멘토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존심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팀원들도 보고 있고. 쫄쫄쫄 이 당구장용으로 방송에 아니 서현민 멘토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쫄았어 지금. 완전히 쫄았어. 아니 공이 내공이 가자마자네 지금. 저 중학교 때 쓰던 말인데 그거를. 저도 이런 거 방송에서 처음 들어봐요. 와. 아니, 이게 뭔 얘기냐면 쫄았다 놀리는 거예요. 쫄 필요 없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야. 이상하네. 아니, 서현민 멘토, 지금 조재호 멘토가
2인이게 무득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PBA 보셔야 돼. 이 방송 보면 내가 낫겠네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나 PBA 최종 상태가 있어요.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래도 방송 나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비록 조금은 장난은 조금 있지만은 결과는 자, 2득점짜리 절대 지기 싫어하거든요. 자, 보여주세요. 막내가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멘토 서바이벌 2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1위. 자. 자, 이제 전반 9분대로 돌입했습니다. 와, 당구장에서 쫄멘트는 근 10년 만에 들어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자. 아유, 짧아요. 야, 공을 계속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아니 지금 수비 생각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작전이 있네. 조건이 멘토가 오. 강동국 멘토에게 공을 줘서 1등을 확실히 만들고 나서 조재호 멘토를 보내버려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있었네. 아, 몰아주기? 예? 네? 아니 강동국 멘토는 무조건 1등 하면 조재호 멘토를 그쵸? 선택하니까. 그리고 근데 아직 몰라요. 누구 선택할지. 아직 모른다고? 모르죠. 아 이건 또 신당하네. 빠질 곳이 없죠. 야. 들어갑니다. 이런 거 이제 조건이 걸 이제 딱 조건이 멘토를 뽑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또 이거 끝나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미스리 쿠션이 이렇게 배신에 배신을 거듭 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그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강동 멘토 69점째. 옆돌리기. 섬세하게. 빠지네요. 아, 빠졌어요. 아 맞는 줄 알았어. 방금 옆돌리기가 보기에는 시스템으로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일적구 아니 원쿠션 설정하는 게 코너 근처라 강동 선수가 조금 쩔. 또 유행어 탄생했네요. 유행어 탄생했죠. 자쿠션을 과연 맞힐 수 있을까? 코너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쫄!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다가 내 공이 멈추면 쫄이에요. 댓글창에 쫄쫄쫄쫄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좋다. 회전. 좋습니다. 네. 3이닝에서야 서현민 멘토 득점 성공합니다. 서현민 멘토는 이렇게 내공의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공격을 참 잘하는 멘토예요. 선수예요, 선수. 어? 회전 빼고는 별로 못 치다. 몸 공간 쪽으로 옆돌리기. 자, 올라오는데요. 아, 회전 완벽하게 컨트롤하네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최근에 서현민 멘토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모르게 완벽한 짜임새 있는 공격이 정말 잘 나와요. 얼굴 조금 빨개졌는데. 아니 재밌는 게 강동국 멘토가 스트로크 할 때랑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서현민 멘토 들어가야죠. 아, 네. 들어가자. 자유로 들어가셨어요. 애티튜드가 아예 다르세요 김현석 해설위원.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경쟁하는 선수가 있고 또 안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해설하면서 좀 편파가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편파가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주심 멘토 지금. 어우, 두께도 안 맞아. 결과적으로 조재 멘토는 누가 1등을 하든 날 부를 것이다. 네, 마음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차라리 점수를 싹 잃고 너희 서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라 나를. 아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참가자들도 이 경기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참가자들도 조건이 멘토님 서바이벌 딱히 응원은 안 하신다고. 아, 서로 관심이 없더라고. 아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아 이 서로 응원하지 않아. 근데 나는 어제 그 조건이 팀원들 참가자들 네. 공 치는 걸 딱 보고. 네. 강력하게 우승 후보예요. 오. 네. 3쿠션으로 다 맞추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약 한 1점대 이상을 게임을 친 걸 봤거든요. 네. 요즘 여자 선수들 1점대 이상 치면은 A 클래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야. 빠져요. 강동 멘토, 이번에는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제 5분. 자. 5분 27초 남았고요, 3인 멘토.
서현민 멘토, 조건희 멘토는 19점으로 공동 2위예요. 다리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다리가 기네요. 길죠? 저기까지. 이야, 역시 디템이나. 어떻게 위원님 저 자세 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약 한 1년 반 전에 어떤 경기에서 저 자세 하다가 제가 준비했어요. 저 자세 하다가 바지 뒤쪽이 싹 터진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생방송에서. 제가 그 경기 중계했어요. 그 상대 선수 웃다가 탈락했을 거예요. 탈락했죠. 그때도 서바이벌이었죠. 바지가 터졌는데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선수가 시합하면서 평생 한 번도 안 웃은 선수예요. 그 사건으로 처음 웃었어요. 결전? 자, 들어갑니다. 시. 역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조재호죠. 역시 조재호는 조재호다. 강동국 멘토 말로는 거의 다 응원이에요. 저희 경고가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하는 공시 이제 과거 얘기 이제 싹 나옵니다. 이제. 자, 오, 거의 뭐 맞을 것 같은 딱 자세 잡는 순간에 그렇죠. 아니 잠시 쉬어가도 돼요. 잠시 쉬어. 오늘 할 일 많으니까 네. 하이런 이런 거 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또 다음 이닝 또 기약하면서 제 득점 멈춘 조재호 멘토였고 이제 조건희 멘토의 차례. 아 지금 세 분이 서현민, 조건희, 조재호 멘토님이 공동으로 18점이에요? 오, 같이 몰아줄 수도 있어요. 강성구 멘토에게 아 몰아준다. 120점을 세 명이 한꺼번에 점수 털릴 수 있습니다. 나란히 나가시고 그렇죠. 네. 당구 서바이벌 역사상 120대 빵빵빵 있었나요? 처음이죠. 들어가네요. 조건희 멘토가 좀 치고 나갑니다. 네, 2연속 득점. 야, 공개 득점 되면은 조건희 멘토는 모든 게 다 포지션이에요. 1점짜리 치는 경우 세게 안 쳐요 당구를. 부드럽게. 그리고 자꾸 쉬게 쳐야 된다면서. 아 이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지금도 오, 자, 빠지네요. 저 공간이 있었군요. 방금 실수가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김선미 씨 캐스터 말 듣고 세게 차고 빠지네요. 아니 설마 아니 김재성 얘기 듣고 제 말을 듣겠어요. 5년 중에 이쪽에 귀를 많이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고 50 치는 사람인데 50도 5초 독보적인 1위 김동훈 멘토. 아, 부드럽게 스톱했어요. 설크도 부드럽게 쳐요. 섬세하게 쳤어요. 자, 테이블을 비벼요. 테이블을 비벼요. 흘러라 이거죠? 흘러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가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드는 경우. 큰살 치러 빠질 때. 그렇죠. 그리고 별의별 다 하죠. 허리로, 골반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선수들.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당구대 무게가 얼만데. 그렇죠. 비싼 당구대입니다. 뱅크샷. 자, 2점짜리 성공합니다. 이제 22점째 서현민 멘토. 자, 서현민 22점, 조건희 22점, 조재호가 이번에 멘토가 이번에 2점을 치면은 20점. 20, 20, 20. 네.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후반에 세 명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아, 부드럽네요. 이렇게 네. 가끔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때가 있어요. 네. 2연속 득점 3점입니다. 연속 3점. 뭐 기록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게 몰아주기니까요? 알아서 다 지금 4명의 멘토가 짜여져 있는 갖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3명의 멘토 지금 치고 나가는데요? 그럼 오류인데?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잠시 대본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서현민 네. 멘토님이 잠시. 자 이제 조재호 멘토가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은 복잡해져요. 서현민 멘토가 한 개를 더 쳤기 때문에. 점수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 오프닝 승번 정하는 경기는 강동국 멘토를 답을 만들어주고 본 경기 가서는. 타임아웃? 꼴등을 만드는 전략도 있어요. 오, 조재호 멘토 처음으로 타임아웃 썼어요.
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갈 필요 없어요. 대충 쳐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스토리는 만들어야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중계 스토리 만들어야죠. 자, 길게. 백샷. 길게. 들어. 아, 이러면 또 5분 추가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아니, 배고프세요? 아, 이것도 5분 추가한데. 아, 또 짧다, 다니는 게. 자, 시간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뭐요? 끝났어요? 됐어. 자, 회전. 좋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100점. 1점. 자,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조건이 멘토. 자, 맞췄어요. 저도... 이제 기다린다는 거. 막 가면 안 돼요. 오, 뱅크샷 내립니다. 오, 안, 안 돼! 아닙니다! 왜 맞아? 복잡해져요. 조재호 멘토 혼자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세 명이서 같이 떨어지자고 해놓고, 지금. 작전 실패입니다. 들어왔어요. 자. 자, 그럼 조지엄에도 한 자리 숫자 됩니다, 지금. 네. 9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 복잡해져요.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그 안 돼요? 그 생각 들어가고 쳐라. 네. 자, 이번 경기. 마지막 이닝. 조건이. 복잡해요. 살살 해줘요. 자. 오, 다시 또 득점이에요. 오, 조건이 멘토가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조재 멘토 이제 8점까지 떨어졌고요. 다쳐 그냥 괜찮아. 그리고 이제 자, 여계전 한번 나오네. 처음으로 여계전 한번 나와요. 가자! 여계전! 더블 쿠션. 자, 키스! 아우.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 강동국 멘토가 56점으로 1위, 그리고 조건희 멘토가 36점 2위, 서현 멘토가 20점 3위고요. 조재 멘토 유일하게 한 자릿수조차 8점으로 현재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쳐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역순으로 후반전은 조건희 멘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 시원하게 돌립니다. 네, 너무 시원했어요. 네, 빠집니다. 자. 어, 듣고 생각했다. 자, 이제 현재 유일하게 아니, 저 진짜 그 이 조재호 멘토 비껴치기는 너무 디펜드가 확실한 것 같고 뒷공 생각하고 치라니까. 지금 조재호 멘토 얘기 들으셨어요? 네? 뒷공 생각하고 치라니까 얘기 나왔거든요. 슬슬 짜증 나는 거죠. 자, 왼손. 오, 왼손이에요. 뱅크샷. 좋아요. 좋기만 했습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좋기만 했어요. 아, 좋다면서요. 그래 빠지네. 야, 빠지네. 어, 이렇게 되면 조재호 멘토 8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 마음 급해지겠는데요. 서현 멘토가 점수 빼고 강동 멘토까지 가면 작전 들어왔어요. 어, 세 명의 멘토들이 네. 다 왼손으로 칩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코너 쪽으로 빨려 내려옵니다. 좋네요. 자, 네. 아, 우아한 스트로크였습니다. 설명면도 밑그림이 워낙 깔끔하니까 네. 들어가는 과정이 깔끔했어요. 어, 밥 한 개 사야 되겠어. 어, 칭찬 오늘 이빠이네. 설명면도가 되게 잘하셨나 봐요 평상시에. 아니 이제 제가 알아왔던 설명면도는 이 뭐랄까 당구도 잘 치지만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그만 이야기하고. 오,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안 좋은 추억이 막 머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당구 제일 세게 치는 선수. 방수를 한 6가지를 보더라고. 득점하기 위해서. 자. 아~ 잘 치기만 했네요. 시원하게. 아, 근데 시계. 정말 강합니다. 왜 별명이 헐크인지. 와. 그리고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때려요. 아. 네, 강동구 멘토는 공을 지그시 보내는 게 아니고 충격을 주면서 쿠션을 많이 이용하는 스타일의 아~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뱅크샷. 야. 들어갔어요.
조재호 멘트 이렇게 되면 5점까지 떨어집니다. 손가락 다섯 개면 조재호 선수의 점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렵네. 아 그리고 이제 조건이면 또 하이런 몇 개면 강동구 멘토 넘어설 수도 있어. 지금 점수 얼마 안 잡혀졌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오 잘 쳤다. 잠깐만요. 자, 야 키스 없고요. 이런 공격을. 자. 아이고 지금 이제는 뭐 계속 붙여야 돼. 이런 공격을 성공하잖아. 아니야 길면서 박수 나고 쳐줘야 돼. 야. 아 중계하다 일어나서 박수치기 또 처음이네요. 이제 시청자를 의식하시기 공을 시작했어요. 같이 하는 거죠. 자, 자, 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 반전하게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단 4점에 규제 멘토에서 마음 급해집니다 이제. 지금 조건이 멘토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일단 조재호 멘트를 보내버리고 조재호 멘트? 멘트 조재호 멘트를 꼴등으로 보내버리고 세 명이서 자 근데 좀 조건이 멘토가 조금 점수가 타임아웃? 8점 차이. 타임아웃? 조심하세요. 말씀하고 있는데 타임아웃이래요. 타임아웃 쉿! 얘기 좀 말한 거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재호 멘토가 잠깐만 뭐 쳐야 되냐고 어떻게 어디 쳐야 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투투투 투 치면은 투 짧아 원 그렇지 투뱅크. 자! 맞았어! 투! 맞았네요. 아니요. 18 쳤어. 1점 반, 1점 반. 투뱅크. 투뱅크. 아, 투뱅크 얘기하신 거라고요? 아, 투뱅크지, 아유. 자, 바깥 돌리기. 들어가요. 네, 좋아요. 아, 정확하죠? 편안하게 네. 연속 득점. 자, 이제 그렇죠. 두 자릿수 득점을 넘어서 13점까지 점수 끌어올리고 있는 조재호 멘토입니다. 어우,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네.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쵸. 자료가. 그 유튜브에 공개해요. 그렇죠, 그렇죠. 공제. 여기서 꼴등 나면은 평생 나머지 세 멘토한테 5점. 안 된다는 것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5연속 득점 갑니다. 야, 근데. 조재호 멘토가 지금 5점 뽑아내면서 서현민 멘토 역전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네. 위아래도 없거든요. 네. 위아래도 없거든요. 무조건 지금 보내겠다 마음 먹으면은 조재호 멘토가 서현민 멘토 보낼 수 있어요. 오 지금 도끼를 품고 나오셨다. 김현석 해설위원 예상했던 전반전 시나리오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 안 될 때는 이렇게 키스의 도움을. 한 번 더! 경민아, 잘못했다. 어떻게요? 이제 대본대로 됐나요? 서현민 멘토. 보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보내기로 꽉 뭐. 잡았어요. 아휴, 한 끼 더 치겠네. 지금 조재호 멘토가 7번째 이닝 살아나면서 경기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걸 선택했어요. 3쿠션을 선택했습니다. 9쿠션. 안 될 때는 키스. 그렇지. 야 이게 안 붙네요.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도. 자, 네 명의 멘토 중에서 당구를 가장 잘 치는 강동국 멘토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칭찬해서. 야. 자, 경기 잠깐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니요. 경기가 끝나가니까 한 번은 내가 좋은 드립으로 한번. 좋은 드립. 좋은 드립. 자. 과연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췄어요. 자, 대단한 걸 해낸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강동국 멘토가 일적구 3분의 1 딱 그 두께 최고의 컨디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칭찬 모드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게 이제 끝나고 또 후유증이 있거든요. 살짝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이 정도 끌어치는 거는 강동국 멘토에게는 거의 뭐 껌이나 다름없죠. 아, 껌이다 다름없는. 네. 편안하게 또. 오, 맞을 뻔했다. 자. 오, 지금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죠. 그냥 안 쳤어요. 그건 강동국 멘토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껌이라고 했는데. 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껌이었는데. 아.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 쉬운 배치를 또 방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실수할 수가 있고. 자, 자. 돌립니다. 조근이 멘토.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되면 강동은 이렇게 아름답게 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멘토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8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8점 응원하라고 차? 하세요. 응원하라고 참가자들. 참가자들한테 응원하라고 전해달라네요. 아니, 참가자들 딱히 응원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뱅크샷 들어가면 공동선두입니다. 자, 오우와! 야! 선두로 올라갑니다. 공동선두. 대단합니다. 야, 47대 47.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의미 없는 경기를 또 이렇게 의미를 만들다니. 김민희 중에 어디 나네. 야. 회전? 깔끔해요? 야, 정확합니다.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현민이 못 자르면 내가 자르. 아니 근데 멘토? 강동국 멘토가 1위를 하나, 네. 조건희 멘토가 1위를 하나, 조지호 멘토 뽑으셨거든요. 아니 방금 긴급 속보 들어왔는데. 긴급 속보요. 조건희 멘토 팀원들 있죠. 네. 밥 먹으러 갔어요. 아니, 무슨 경기 관심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53점이 된 조건희 멘토인데 이렇게 되면. 서현민 멘토가 다시 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참가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잘 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박목의 팀이에요. 네. 네. 참가자들도 멘토를 박목하고 있습니다. 자, 키스가 났지만은. 몰라요. 자, 돼요? 됐네. 힘. 왜? 자, 끝까지? 아니야, 없어. 아, 나 위험한데? 그죠? 지금 약간 이 멘토분들 보니까 서현 멘토 보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완전히 자 이렇게 작전 변경, 작전 변경. 시나리오가 계속 바뀝니다. 한 놈만 잡자. 야, 뱅크샷 들어가면 서현 멘토 7점으로 떨어지거든요. 들어가요. 자, 서현 멘토 이제 7점. 조조 멘토 현재 19점. 보내버리면 1등이네. 야, 이 멘토 서바이벌이 좀 일방적으로 가나 싶었는데 역시 프로분들의 경기라.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면 불안 끝에서 서비 멘토에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아, 조지호 멘토 아주 아쉬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낼 수 있었다. 운전히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냈다. 그렇죠. 이거 못 채면 가는 거야 이제. 갑자기 부담감이. 지금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강동 멘토가 얘기했잖아. 이거 못 치면 가는 거라고. 마지막 기회야. 자, 과연 서현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 어? 자, 돌아오는 키스 있어요. 여기서 키스는 빠졌고. 좋습니다. 나이스. 목숨들은 길어. 아, 들어가네요. 벼랑 끝에서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점수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서현민 멘토입니다. 네, 위기였는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빠졌다. 되돌아오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2연속 득점. 네. 야, 이번에 성공하면 조지호 멘토랑 공타예요. 그렇죠. 1등을 하기 위한 경기가 아니고 꼴등을 면하자. 지금 그런 경기를 밖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이 정해지는 게임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밀림인데요. 엄청나게 밀림을 유지를 했지만은 살짝 길어진 모습이에요. 아. 자, 이제 강동국 멘토 나왔습니다. 이제 선두를 뺏겼거든요, 아까. 네. 조건희 멘토에게. 조금 성질 나 있어요.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안 보여. 갑자기 공이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항상 1위 자리에 있다가 지금 2위로 본인 스스로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 스크래치? 애벌레지보다 낫죠. 가끔 제가 좀 발음이 조금씩 새거든요. 애벌레지. 애벌레지가 안 돼가지고. 오, 옆자리인데. 비켜. 어? 야 이거. 자 가렸다. 지구려. 어? 지구려. 가렸어. 들어가요. 강동구에 들어갑니다. 야, 아 잘못됐네 이거. 아, 지금 광동구 멘토의 빈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 광동구 멘토가 7이닝에 1득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칭찬하는 바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칭찬해가지고 바뀌었대요. 또 저 때문에 또 경기력이 저하됐어요. 자, 다음 나올 때 한번 기대하십시오. 네. 광동구 멘토 나올 때. 아, 세 개의 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오, 자, 좀 짧게 사이로 빼냈어요? 가능해요. 빼내기만 했어요. 말 그대로 빼내기만 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강동구 멘토가 서현민 멘토를 보내기에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 아~ 그런 의지가 보여요 지금. 야 이제 보내기 힘들어졌는데 13전이. 많이 편해졌어 지금. 주조 멘토도 달아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은 시간 6분 30초 때. 자 아이고, 길어요. 두껍다. 길어. 키스가 안 나면. 길어. 아. 아. 본인이 해설하면서 경기를 펼치세요. 본인 입으로 치고 중계하고. 역시 해설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멘토 하면서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혹시 떨어지면은 오늘 떨어지면은 금요일 날 이 자리를 지금 뭐 지금 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본인만 억양이 부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세상 살기 어려워요. 적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해먹은다고 또 여기를 또 노리고. 자, 그 사이에 서현민 멘토 2점짜리. 아, 이번에는 빠지네요. 자, 중에 짧게 들어오면서 빠졌습니다. 네? 지금 9이닝에는 3명의 멘토 모두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슬슬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해주셔야죠.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해달래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네, 해달래요. 그거. 네. 얼굴 일단 피고. 네. 디스 빨리 해달래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대회전은 뭐 거의 강동구 멘토에게는 기본 서비스 거의 주워 먹었다. 할 정도의 주워 먹었다. 3 쿠션 이상의 쿠션을 이용하는 공격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이제 못 치죠. 대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전은 주워먹고 바로 스리쿠션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힘들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이 섬세함을 보여줘야 되는 오 짜증 많이 난 것 같아요. 원래 앞돌리기 짧게 가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날아가요 그쪽으로. 받을 준비합니다. 네,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올 수 있어요. 자, 오. 아, 뒤로 야, 여기서 회전 안 받네요. 와, 들어갔으면 정말 멋진 공이에요. 방금 이 횡단이 원래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성질 많이 났어요. 그렇게 세게 칠 필요 없는데. 어? 자! 어? 아, 이거 또. 야, 근데 온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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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닝에서 공타예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그러면 지금 이 경기도 지금 공동 1위가 나오면 뭐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까? 그럼 하이런은 하이런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요? 에버리지? 같으면 그러면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가죠. 뱅스 들어갑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 4명의 멘토들이 억지로 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뭐 내가 1위, 1등이 돼서 누구를 지목하기가 참 그거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지목 당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를 지목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미연님을요? 그 멘토를 여기 안 치고. 그럼 참가자들 싫어할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더블 쿠션. 자. 오, 됐어요. 어쩌세요? 조조 멘토. 됐어요. 아주 좋아요. 3연속 득점.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지. 몇점안 되지. 자, 서현민 멘토 지금 다시 또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릿수 들어왔어요. 자, 길게. 어? 길지? 어? 어? 아, 빠지네요. 제가 자, 다시 한 자릿수 점수 내려온 설명. 자, 길게 했는데, 길지? 이것도 길더라고요. 난탄소니까. 야, 이제 마지막 표네. 아유, 다
신경 시간까지 다 완벽하게 그게요 이제 돼 있어야지. 시간 2분 38초 때 딱 10이니 아. 회전각 살아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다 쳤네 오 지금 만약 이대로라면 조건이 멘토가 1등 아니지, 되거든요 나는 한 번 더 기회 볼 수 있지 어려우면 빨리 쳐버려야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100점 성공 2연속 100점 자 1분 57초 좀 애매한데 문제는 강동국 멘토가 마지막 주자인데 그쵸? 자 타임아웃은 안 쓰겠죠? 단추에서 올라와요 자 좋은데요? 네. 연속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3연속 득점? 자 어떻게든 꼴등을 면하려는 배민 멘토 자 가능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막 하이런 나면 모르죠 또 그렇죠. 그렇죠. 1등도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24점, 6점 차. 6점 차이. 자, 두께가 관건인 옆돌리기입니다. 어, 됐어. 자, 됐어, 됐어. 얇은 두께로. 기가 막힙니다. 네. 굿샷. 1등 하려고. 올라옵니다. 오,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야, 추격이 굉장히 거세요. 아, 21점까지 올라왔어요. 1등 하려고. 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 쳤어요. 부정하고. 자, 빨리 치세요. 5점 더 내잖아요? 빨리 치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자. 근데. 1점만 더 치면은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에요. 네. 중요한 스트로크에요. 짧아요. 아~ 네. 자,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35초 안에 빨리 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네. 뛰어나왔어요. 다음 이닝 가자는 얘긴데요. 여기서 1점을 치게 되면은 이제 타임아웃을 쓸 거예요. 어휴. 자, 이렇게 되면, 야, 이닝을 끝낼 수 있는 기회 강동국. 타임아웃 좋습니다. 타임아웃 나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여유 있어요. 자, 시간 많이 남았는데도 미리 선 타임아웃을 외쳤습니다. 30초 넘게 남아있는데 타임아웃 외쳤어요, 지금. 그래, 그게 또 재밌게 즐길 줄 아는 분이네요. 자, 이제 이닝 끝났습니다. 득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잡 가위바위보입니다. 룰이 있어요. 하이런, 하이런. 미쓰리 쿠션 룰이 있어요. 하이런이랑 해버리지. 아 그렇습니까? 한 켠 안 들어. 아, 안 돌지? 오, 씨, 맞나 이게? 야, 끝내. 자, 제발 하느님 아버지. 공동선도 조건이와 강동국 멘토인데요. 마지막 찍혀! 됐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공동선도 마무리. 야, 이렇게는 하이런을 봐야 되는데요. 아 하이런이 하이런. 자 하이런이면 하이런이면 강동. 하이런은 동궁이 1등이지. 아 동궁이 1등이네. 아, 강동국 멘토가 하이런에서 앞서면서 멘토 서바이벌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아 정말 대단했어요. 와 이렇게.